그때 그 박사트가 굉장히 멋있어가지고. 발리안은 말하는 걸로 했는데. 예. 발리안 드라거나 뭐 이런 거. 그 키트 때문에. 그쵸. 다 그랬죠. 그 당시 뭐, 발리안, 조톰즈, 그 다음에 뭐, 워신 99 뭐 이런 애들. 애니메이션 본 적도 없는데. 프로모델 나와가지고 막. 비디오로 봤으니까. 예. 아우, 눈이 안 보여가지고. 그리고 역시나 순위권에 들어간 갓그레이더. 응? 아, 그건 나올 것 같아, 느낌이.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폰이 나오면 가야 돼. 폰이나 뭐 이런 거. 그냥 폰이 조립하면서 느낀 게, 야, 씨, 이것들 만들 줄 알면서 안 되잖아, 이런 거. 그러니까, 너무 잘 만들었어. 네. 또 그걸 또 까는 사람이거든. 그러니까 폰이 직접 디자인하신 분들은, 또 그 얘기를 하시는데 폰이 실루엣 아니야 이러면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만지면서 딱 보죠. 이 실루엣 아닌데 이러면서. 그걸 어떻게 따라해요? 못 따라하죠. 그게 벌써 몇십 년 된 거예요. 그거 가지고 까는 것들 아 그것도 없구나 싶더라고요. 원래 옛날부터 까는 사람은 일정 별로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. 고치가 메이커를 탈이된다. 그렇지, 어차피 요새 좋은 기계들 다 나오니까, 니가 해보세요, 이러면서. 센터로 하면 될 것 같은데. 좀, 저번에 여하는 게 아니라, 그저 까기 위한 그런 거라서 좀 아쉽더라고요. 그래도 그런 관심이라도 있으니까, 프라모델이 계속 이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. 아무런 관심도 없고, 아무런 댓글도 안 달리고 이러면. 그렇죠. 그건 잊혀지는 거니까. 차라리 악플도 참 고맙다라고 그래. 어쩔 때 보면 좋은 건 아닌데. 이 차도 진짜 발매된 지가 한 20년 되나도 안 돼. 예. 잘 몰라가지고. 뭐 대학생 때 나왔던 거니까. 90년대 때인데. 예. 그건 90년대 말인가? 90년대 중반인가 나온 거였거든요. 아. 그때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녀석이었어요. 그랬어요? 자세가 너무 이뻐가지고. 이게 라인을 진짜 잘 뽑았어요. 이 불륜감이라고. 아마 그렇고 요거 레벨이 수입해갖고 지들이 재포장해서 팔았을 거예요. 아마. 네. 예. 지네가 직접 안 만들고 워낙에 잘 만들어 놓은 거니까. 진짜 이쁜 거 같아요. 그때는 또 후지미가 미치던 시절이었고. 어우, 얘를 잘하면 작겠는데? 이런 이제 환상을 갖게 했어. 퀄리티는 좀 떨어져가지고. 네. 여건 것 같은 느낌. 그죠. 이게 또 스틸 커지면 또 이 느낌이 안 살아요. 딱 이 사이즈일 때 이뻐요, 얘가. 1대 18은 또 이거하고 또 틀려요, 얘가. 하이패스트가. 저도 연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힘들어진 줄 알았더니. 어디선가 나오니까 그때 반정 안 돼요. 어디선가 또 먼지 쌓였고 쌓였을 수도 있고. 그렇죠. 아니 이거는 신규 키트 나오더라고요. 그 알람 맞춰놨더니 예. 딱 그럼 나오.